되지 않기에 말씀입니다. 우리의 경험이 아주 좋아서 우리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끌리게 되어야 합니다. 바바와 함께 관계를 맺는 것, 이게 바로 봉사입니다. 저와 함께 머물렀던 사람들은 그들의 가슴 속에서 바바란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들이 옴샨티라는 바바 옴샨티라는 말을 해야 됩니다. 바바가 옴샨티라고 멀리에서 말씀하시죠. 그런 다음에 바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바가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하시죠. 바비 굴자에게 제가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사카르 멀리에서 바바는 언제나 아버지가 말한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다디 굴자를 통해서 바바는 밥 따다가 말한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의문을 갖지는 않죠. 사카르 바바의 멀리는 아버지가 말씀하신다이고 반면에 다디를 통해서는 밥 따다가 말씀하신다 하죠. 저도 역시 그 밥 따다가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합니다만은 우리 내면에서 이 밥 따다 두 분이 같이 말씀하신다는 걸 압니다. 거기서 행복이 오지요. 밥 따다는 이 한 몸 안에 함께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들이 함께 와서 자녀들에게 필요로 한 거를 주십니다. 그 나머지는 우리가 할 일들이죠. 바바가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실제 삶 속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게 실제 삶 속에서 될 때 신도 또한 우리를 보며 기뻐하십니다. 바바는 행복하고 행복해 하십니다. 바바 나는 행복하다 행복해진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바바가 우리 안에서 뭘 느끼시는지요? 바바가 뭘 보실까요? 그러나 다다는 바바는 항상 행복해 하십니다. 바바의 소망은 우리가 많이 앞으로 발전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이가 바바가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바 반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바바가 아주 좋은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서로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는 걸 서로 나누죠. 신에게 있다라고 옴 샨티 옴 샨티 아비약티 파리바르를 보니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비약티가 천사체라는 의미잖아. 그리고 천사는 더블 라이트 하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모두가 더블 라이트이지요. 더블 라이트일 때는 우리가 아주 행복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이 우리 삶 속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그런 보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매우 행복하죠. 사실 아비약티 파리바르일 뿐만 아니라 행복한 파리바르, 행복한 가족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귀향 여정에 대해서 생각하죠. 우리의 그 귀향 길은 아주 편안해야 될 겁니다. 돌아간다라는 말 아주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같은 길로 왔었으니까 그 왔던 길로 가는 거니까 편안해야 됩니다. 바바도 아무것도 새로울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특히 우리가 우리의 안내자가 함께 하신다는 걸 알 때 딱 한 분만이 아니라 그것도 많은 천사들이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혹시 길을 잃어버린다던가 좀 넘어지던가 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안내자를 보고 그러면 안내자가 우리 손을 잡아주고 도와줍니다. 저는 언제나 브라마 바바를 생각합니다. 어떻게 브라마 바바가 슈 바바의 지시를 따랐는가를 생각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것은 그 가르침을 브라마 바바는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그 가르침이 바바가 주시는 지시다.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하고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받아들이고 그걸 실질적으로 따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의 여정은 아주 스무스하고 원활했습니다. 물론 도전과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바바의 영적인 여정은 아주 스무스했습니다. 우리가 여행할 때는 산에 여행을 할 때 가는 길에 뭐가 있든 그건 우리 앞에 닥쳐오게 되죠. 그러나 내가 멈추지 않고 계속 여정길을 가게 되면 즉 외부의 상황이나 어떤 이벤트나 이런 거가 나에게 장애나 방해나 길을 막는 그런 작용을 하지 않는다면 또 내 마음과 지각의 여정을 방해하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귀향, 우리의 돌아가는 여정은 아주 편안하고 우리에게 안락한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내가 누구였던가로 돌아가고 내가 처음에 역할을 어떻게 시작했던가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며 내 본래의 영원한 단계로 돌아갑니다. 또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기도 하지요. 또한 내가 잃어버린 그 왕국을 되찾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귀향 여정, 돌아가는 길이 바로 불멸의 이야기입니다. 영혼이 불멸하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계속 의상을 옷을 바꿔 입었죠. 그러나 사실은 나는 계속 여정길에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브라마 바바를 보고 우리의 조상 영혼들, 특히 다디들을 보세요. 다디 장기도 많은 분들이 다디와 밥다다 그리고 다디 프라카시마니 그리고 다디 굴자하고도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만은 다디 장키는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정말 모범이셨습니다. 언제 누가 와서 다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저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상황을 설명하면 다디는 기다리라고 가만 좀 앉아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곤 했습니다. 그 잠시 그 앉아 기다리는 동안에 다디는 그 침묵 속에 그 상대방이 얘기한 상황이 디테일 복잡하지만 핵심이 뭔지를 근데 그건 아주 자그마한 일인 걸 거죠. 그래서 다디는 언제나 그거 괜찮아질 거다, 오케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었죠. 다디는 언제나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거를 설명하면 막 폭풍처럼 막 산처럼 우리는 그렇게 느껴져서 설명을 하겠지만 다디는 그걸 작은 그런 정말 그 무슨 목화솜이나 아니면 두더지 그 집처럼 조그만 걸로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이게 이제 없어질 거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언제는 이제 한 10명이 모임 다디 앞에 가면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아주 굉장한 어떤 장면들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때 뭐가 필요한가 하는 건 사랑과 편안함과 좋은 말을 해주는 거 그리고 뭔가 좋은 지시를 해주는 거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바바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시고 바바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대로 우리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바바에게 두고 바바가 말씀하시는 걸 따르고 그리고 우리의 단계를 아주 안정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여정길에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그걸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브라마바바나 다디들의 경우에는 그분들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폭풍이나 이런 장애들이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각 사람의 까르마의 장고 그리고 각자가 생각하는 방식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패턴은 비슷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다른 모습으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학교 시험 볼 때 시험지는 똑같잖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시험지는 똑같을지 몰라도 질문이 이렇게 제기되는 방식이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바바와 바바의 가르침 그리고 바바의 지시 가 있는데, 그리고 그 조상들의 길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 우리가 그걸 하면 하는 만큼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동행자로서 우리가 또 함께 머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모든 우리가 다 함께 여행을 해도 각자의 내적인 여정은 각자 고유한 겁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도 똑같이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함께 머물고 협조하고 서로 지원해주고 그리고 모든 일을 돕습니다. 우리가 계속 같이 가서 결국은 목적지에 갈 거라는 거죠. 조금만 더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멀리서도 인내심을 가지라. 그러면 머지않아 새벽이라는 그 목적지에 도달할 거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바바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죠. 제가 오늘은 용기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가지면, 바바는 우리가 용기를 가질 때 도움을 준다 그러시잖아요. 뭘 줄까요? 파워를 주는 겁니다. 그게 바바의 도움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동반한다. 너는 그냥 계속 갈 길을 가면 된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파워하고 바바가 동반해 주는 것, 그게 도움입니다. 전능한 권위자 바바, 전능한 권위자이며 카라반하리인 분이 나와 함께 할때 여기 모든 게 쉬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들을 서로에게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는 이 여정길이 겉으로는 일단은 모든 이들이 모든 걸 직면하고 자기를 적응시키고 어떤 파워가 필요하든 그걸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그걸 사용할 때 늘어나는 겁니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용할수록 더 많이 축적이 되죠. 그러고 나면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하고 자아주권을 우리가 얻게 되고, 그래서 이 시스터들의 이모탈리티 불멸의 이야기 아주 책을 아주 잘 다루어 주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공부를 더 아주 심도 있게 해서 그 프로그램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성찰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또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정말 발전했고 내면에 어떤 많은 변화와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거를 그걸 가졌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해줬다라는 걸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진행한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또 팀에 있는 모든 이들 그리고 게스트들에게도 전 세계 곳곳의 게스트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옴 샨티. 그 안에서의 각자의 역할을 즐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뭘 하고 있는지 소식을 들었다. 신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게 될 거라서 아주 훌륭한 일이다. 그들이 또 글로 읽으면서도 그들도 위대해질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You must feel such a magic. 너희들은 아마 이 책에 들어있는 마술이 있어서 그 책을 열자마자 사람들이 그 마술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춤추게 될 것이다. 노래하고 춤출 것이다. 너희들 모두가 아주 많은 노력을 했다. 바바가 아주 기뻐한다. 감사드립니다. 또 시스터 가이트리, 시스터 와디, 시스터 주디, 시스터 줄리아, 시스터 리타, 브라더 에릭입니다. 옴 샨티. So the team, the story. 옴 샨티. 불멸의 이야기. 제가 31번째 단계라고 얘기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전에 먼저 감사를 드려야겠습니다. 디디께 감사드리고 아비악티 파리바르에게 저에게 이런 아름다운 선물을 준 것에 대해서요. 그 순간들이 아름다운 순간들이 기억나는데요. 이 불멸의 이야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그 팀원들 모두가 그렇게 느낄 겁니다. 오늘 저녁은 마지막 단계인데요. 다디 장키가 하신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책의 그 후기에 다디가 쓰신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즐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친구로서의 신, 그는 언제나 나에게 상기시킨다. 내가 계속해서 이 여정길에 자아주권으로 향하는 나의 길에 여정의 성공을 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고 상기시켜준다. 자녀의 용기가 아버지에게서 도움을 받게 해준다. 내가 용기를 유지하면 나의 이해가 깊어진다. 나는 가장 심오하게 진리가 무엇인가를 이해한다. 그리고 다르마 또는 종교가 무엇인가를 이해한다. 그리고 요가가 무엇인가도 깊이 이해하고 영혼의 본래 형태가 무엇인가 그리고 영혼의 영원한 형태는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된다. 점점 이런 깊은 지식의 측면들을 심도 있게 이해해 갈 때 내가 고귀한 삶을 실질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내가 영적인 진리를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내가 그거를 내 삶 속에 실천할 수 있게 된다. 이 공부의 실질적인 면들이 브람마 바바라 하여금 이것을 쉬운 라자 요가로 부르게 했다. 그리고 학생들도 쉬운 라자 요기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자주권으로 가는 길이다. 자주권자란 신 자신이 그를 him or her 그 자녀를 창조해서
그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게 가르친 자들을 의미한다. 신이 나에게 내가 영적으로 태어나는 순간 이런 것들을 말해 주었다. 자아주권자가 되는 것은 나의 타고난 천부적인 권리라는 것이었다. 내가 이 공부를 해오는 그 수년 동안 나는 신이 나에게 영감을 주어서 내가 세계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봉사하게 해주었다라는 걸 알게 된다. 나는 이 지식을 나눌 때 여러 전통과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로 하는가를 뭐가 필요한가를 알게 된다. 그리고 이 지식이 보편적으로 필요하게 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안다. 내 깊은 마음으로부터 나는 순수한 느낌과 사랑으로 모든 인간들이 이 영적인 진리를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나는 진심으로 봉사를 한다. Beings to know 인간들이 자아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자기는 무슨 말을 하고 신은 무슨 말을 하는 건가를 이해하고 또 때는 뭐라고 말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 현재 세상의 상황 속에서 지금 이루어져야 할 일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의 집단적인 미래는 무엇인가? Path we need to walk on.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함께 걸어가야 될 길은 어떤 길인가? 그런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저희는 숙제라기보다도 이제 그 불멸의 이야기에 이어서 6월달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암리벨라 시간에 훈습할 포인트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과 함께하는 암리벨라 시간에 침묵 속에 Listen to the story of immortality. 불멸의 이야기를 듣고 And remember your eternal 영원한 행운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Listen to 침묵 속에 불멸의 이야기를 듣고 And remember your eternal 영원한 행운을 기억하라는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디디께 또 그리고 아비아크트 파리파르 팀 전체에게 이달에 저희를 신뢰해 주시고 이런 그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오래전에 만든 것인데 그걸 그대로 살렸다기보다도 이번에 이 한 달 동안 이걸 공부하면서 다시 우리 삶 속에 새롭게 그거를 삶 속에 가져왔습니다. 아주 깊은 침묵 속에 있으면서 아주 되새김을 가져볼 수 있었는데 그 되새김 처닝 속에서 바바에게 굉장히 가깝게 느끼는 경험을 했습니다. 지식을 처닝하지만 그 안에 고요함과 침묵 속에 뭔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바바와 연결되는 느낌이 경험이 되었고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에 이 경험을 준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게스트로 나와주신 그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을 새롭게 또 만나고 알게 된 거에 대해서 정말 반갑게 생각합니다. 모든 분께 감사를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저도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도 정말 아름다운 경험이었고요. 저도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 팀이 이렇게 그 팀이 아까 그 비디오를 보여줬는데요.
그 책을 우리가 이 책을 쓴 거는 상당히 오래전이었습니다. 근데 모든 게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 안에는 뭔가 많은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또 시스 모이니의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된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불멸의 이야기도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이 쓰여졌을 때도 물론 그 영향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멋진 경이로운 제 모든 바바의 멀리에서 우리가 인용을 해서 그 라자 요가 공부의 다양한 주제를 다룬 책이었는데요. 이 한 달 동안 이걸 함께 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저도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배운 것은 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풍선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인 것 같아.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서 잠깐 몇 시간 동안 이제 이걸 서로 얘기한 거를 나눠서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눌 거를 서로 이렇게 같이 의논하고 그랬는데요. 그리고 어떻게 초점을 맞추는가? 그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겠는가? 제가 UN에서 하는 일은 좀 옆으로 제쳐놔야 했습니다. 여기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요. 근데 시간이 정말로 가치 있게 사용되었다고 느끼고요. 정말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걸 얻었고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게 돼서 정말 좋았습니다. 게스트들도 물론이고요. 전체 가족이 이 여정에 함께 해서 아주 좋았습니다. 시스터 모이도 말씀하셨듯이 이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 안전하게 느끼는 거에 대해서 모이니 디디가 말씀하셨는데요. 시스터 가이트리가 얘기할 때 저도 뭔가 정말 안도의 느낌, 그 안전한 느낌, 모이니가 이제 부책임자로 계신 거에 대해서 정말 안도의 심 안도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디디께 축하를 드립니다. 옴 샨티. 옴 샨티. 저는 또 전체 팀의 아비약티 바리바르 팀에게도 팀에 감사드립니다. 그 구도자의 이야기를 구도자로서 읽을 때 정말 생생하게 구도자의 그 느낌이 아주 생생하게 우리 안에 살아났습니다. 매일매일 저는 그거를 기대했습니다. 제가 그 책도 읽었고 오디오도 사실 여러 번 듣고 읽었지만 그냥 줄리아가 직접 이렇게 말로 하는 거를 듣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졌으니까. 또 시스터 리타의 경우에는 정말 처음부터 첫 인터뷰할 때부터 시스터 리타의 그 재능이 뭔가를 봤습니다. 시스터 리타의 특질은 게스트가 나올 때마다 그 인터뷰를 할 때 아주 100% 그 게스트에 집중을 했습니다. 각자가 그 시스터 리타에 관심을 가졌고 그 사람이 얘기한 말 하나하나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에서 최고를 끌어내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떻게 사람들 안에서 최고를 끌어내는가를 볼 수 있었는데요. 정말로 그 역할을 맡아준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그 불멸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정말로 예, 두 분의 이달 그 프로그램에 감사를 드립니다. Want to thank 특히 아비약티 바리바르 측에서 시스터 로나, 시스터 클라우디아, 코스타리카, 시스터 리타는 큐라셀, 시스터 모니카는 멕시코, 콜롬비아의 시스터 도라, 브라질의 시스터 데보라, 밴쿠버의 시스터 클로디아, 수리남의 시스터 루이서, 그리고 한국의 시스터 미라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을 내주시고 나눠준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준 데 대해서 아주 기뻐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스터 주디와 가이트리를 초대해서 두 분이 우리에게 6월 달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네, 우선 축복이 있네요. 이 축복은 줄리아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참되고 왕족답다.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당신은 진정으로 왕족다운 영혼이며 모든 생각, 말, 행동에 순수한 사랑, 존중, 그리고 평화의 느낌을 채우는 이다. 채우는 자다. 라는 축복입니다. And it's the same blessing for Rita, is it? 아, well, 똑같은 축복인가요, 리타에게도? 당신은 아버지처럼 참되고 왕족다운 영혼으로서 모든 생각, 말, 행동에 순수한 사랑과 존중과 평화의 느낌을 채우는 자다. You know, and this is not part of the script. Oh, 예, 제가 원래 이게 Heart of Gold. 아, 여기 아 황금 Heart of Gold입니다. 황금의 핵심이라고 네 Heart of Gold입니다. 예, 두 분 다 둘 다 해당됩니다. 신의 사랑은 가슴의 치유자로서 수용의 시선과 깊은 자비심을 통해서 남들에게 가닿는 그런 힐러로서의 자신의 일면을 일깨워준다. 제가 원래 생각했던 얘기는 아니지만 이 이면에서 이 모든 거 그 비디오나 그래픽이나 이런 거 형제 자매 모든 분들 차례차례로 준비해 주신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부미벤이 매일매일 아주 열의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그 안내를 해줬는데요. 정말 마술적인 그런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시스터 주디가 함께 하겠습니다. 시스터 주디는 네, 좀 특별한 욕입니다. 간략하게 소개해달라고 얘기를 하셔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기안에 계신 지는 25년이시던가요? 추측하고 있는데 한 그 정도 된다고요? She lives in Peace Village. 지금 Peace Village에 거주하고 계시고 시스터 모이니와 함께 왔죠. 기안에 들어오면서부터 그 시스터 모이니는 RC인데 지금은 이제 RC가 아니시고 이제 부행정 책임자가 되셨으니까 부총장이 되셨으니까요. 근데 그 시스터 모이니가 그 RC였을 때 주디하고 가이트리 벤 그리고 브라더 케니 브라더 에릭 이 네 분이 그 모이니 디디를 보좌하는 그런 그 RC 트러스티였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가이트리 벤은 특별히 소개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한 달 동안의 프로그램을 두 분이 소개해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just want to say first I want to thank the team for that lovely 우선은 예,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수년 전에 그 프로그램 했던 걸 보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선은 이제 사실 불멸의 이야기에 영감을 준 게 시스터 모이니였습니다. 시스터 모이니가 그런 영감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그 책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디디는 정말 사람들을 모아서 화합을 가져오는 그런 일을 잘 하시는데요. 아비아티 바리바리 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각 집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전 세계적인 그런 그 가족으로 만드셨고 함께 공부하게 하신 거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불멸의 이야기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평생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야기야가 앞으로 사람들을 서로 하나로 결집시키는 디디의 특질을 잘 활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 작가 중에서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아, 가이트리의 아버님인 그 엉클이라는 분, 그리고 편집자가 빠져 있습니다. 캐롤 길이라는 또 그 에디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또 그림 그린 분이 빠져 있습니다. 시스터 시그림, 아이슬란드의 시스터죠. 시스터 이제 몸을 떠났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로 다 참여해줘서 커다란 그룹이 함께 만들어낸 것이 그 책입니다.
아비약디 파리바레 우리가 정말 지칠 줄 모르고 모든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뭐 시스터 모이니가 이제 그 드디어 무대로 올라가서 다디안 바바한테 그 책을 드렸고 그래서 네 다 바바가 저희한테 축복 주신 것도 정말 적절한 그런 말씀으로 와닿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그런 이야기였고요. 다음 달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의식의 화신이라는 프로그램인데 가야트리 벤하고 저하고 어떻게 이걸 나눌지 좀 앞으로 진행해 봐야 되겠습니다. 30일이 있는데요. 제가 그 스테브나가 좀 저는 될까 싶은데요. 시스터 가야트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네, 응했고 함께 그래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브라더 작디씨가 얘기했듯이 우리는 언제나 뭔가 어떤 의식을 꿈속에서도 의식을 갖고 있고 우리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뭔가 사실은 영혼은 의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바바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의식을 변화시키게 해서 우리가 태평한 황제다, 세계 주인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죠. 이런 아름다운 걸 얘기해 주시면서 너희들 이런 얘기 들으면서 도취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도취가 안 돼 있으면 내 의식이 뭐가 문제가 있지? 난 정말 고귀한 그런 단계에 있고 싶은데 바바가 얘기하신 그런 아주 신나는 느낌이 안 됐을 때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6월 달에는 우리 모두가 이 조상 영혼들을 보면서 그런 아주 양질의 노력을 하게끔 그렇게 우리에게 좀 격려를 해주도록 그 조상 영혼들을 함께 모시고 할 텐데 다디 장키, 디디 마모이니, 다디 굴사 그리고 마마 이 네 분입니다. 이 다리도 또 마마의 다리니까요. 그래서 그 네 분들의 인격이나 품성이나 그런 걸 보겠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분이었던가를 그리고 그들이 했던 노력의 그 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집단적으로 요가를 하는 겁니다. 아비약디 파리바르 가족 전부가 5분 동안 똑같은 의식 상태를 가지고 매일 그 명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야트리 벤하고 저하고 이제 주의를 바꿔가면서 그 서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영감을 주는 그런 때가 한 달이 되기 바랍니다. 네, 주디 감사합니다. 그리고 were left out of the story of immortality. 이 story of 불멸의 이야기 책과 제작 관련해서 언급되지 못했던 분들 얘기해 줘서 감사한데요. 그 언클이 제 육신의 아버지이지만 줄리아가 그걸 한 걸 보면 정말 놀라웠는데요. We went to put the 제가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그 책을 바바께 드리러 갔을 때 그거 자체가 하나의 드라마였는데요. 저는 근데 아버님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시게 했는데 근데 그게 안 됐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 해에라도 가시게 그렇게 했었는데 이 드라마 안에서 아주 실제로 밥다다 앞에 같이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다음에 캐롤하고 시그룬 그 캐롤은 정말 자세하게 그 교정을 꼼꼼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제가 불멸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들으면서 캐롤한테 정말 블레싱을 마음으로 블레싱이 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 모든 이들의 캐롤에게 사랑과 정말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 그리고 시스 시그룬 예, 그 사람이 그려주지 않았더라면 표지 그림이 없었겠죠. 그리고 이제 때때로는 이제 그분들이 이제 몸을 떠나면 그분들을 포함시키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포함시키고 싶었죠. 그러나 더 이상 육신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어떤 부분에 실질적으로 함께 포함시키긴 좀 어렵죠. 몸으로 나올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잊혀졌던 그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 아마 그분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이 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의식의 화신 이 프로그램도 우리 그 시니어 중에서 네 분을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제 알게 되겠는데 세 분은 우리가 잘 아는데 한 분은 디디 만모인인데 제가 지금 리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야기야 안에 옛날에 디디가 딱 한 분 계실 때 바로 그 디디가 디디 만모인이었습니다. 디디가 어떻게 이 형태 스무리티 수업 의식의 화신을 구현하셨고 그 형태를 어떻게 여러 당신의 그 삶의 단계 속에서 브라민으로서 그 형태를 구현했는가를 보면 저에게는 정말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피스빌리지에서 이제 제가 깨달은 거가 정말 디디가 살았던 대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고 디디가 했던 거 그대로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디디가 매일 아침 암리벨라를 가이드를 했답니다. 아주 거의 몸을 떠나시기 직전까지 암리벨라를 명상 가이드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디디 만모인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디디가 뭘 하셨는가를 먼저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디디가 의식의 화신이 된 것처럼 저도 그렇게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달에 주디가 얘기한 대로 스물디 수아룹 의식의 화신 프로그램을 이제 네 분의 그 영혼을 우리가 집중 조명하면서 특히 이제 현재 이미 몸을 떠나신 분들이지만 엄청난 영향을 우리 영혼들에게 미치신 분들이라서 우리가 그분들의 그 의식의 화신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그걸 얘기 나누면서 가능하면 그걸 경험할 수 있게 되기까지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을 하시니 되기를 바라고요. 저도 정말 이달 프로그램 기대를 합니다. 주디는 다티장키를 잘 알죠? 이미 잘 알지만 그래도 뭔가 새로운 면을 다티장키에 대해서도 발견하게 될 것 같고요. About the souls, and then of course, 이 네 분의 영혼들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길 바랍니다. July, I was thinking, so we're doing June, but Sister Mohini hasn't approached me. Maybe this is. 6월달에 이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비아키 파리바르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준비한다고 이제 저희한테 접촉을 해왔는데요. Also, we have to cover. Too, because 7월 프로그램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합니다. 2021년 말에 가서는 올해를 돌이켜 볼 때 6월 달이 없이는 우리가 이게 없었을 거다 이렇게 될 정도로 6월 달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최고로 즐거움을 주고 공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달이 되기를 바라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스므르티 스와룹 프로그램입니다. 의식의 화신. 이제 우리의 완전하고 완성된 단계를 향해서 지혜의 발걸음을 내딛읍시다. 우리의 네 분의 조상 영혼들을 좀 더 깊이 이해함으로써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디 장키, 디디 만모히니, 다디 굴자르, 다디 굴자, and our beloved,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마마입니다. 이 6월 이 상서로운 달에 우리는 여러분들이 강력한 내면의 의식 단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의식의 화신이 되기를 아비약티 파리바르와 함께 의식의 화신이 되기를 바랍니다.